why do you like BTS? I just, one, I love the music. Oh. Yeah, I grew up in the 70s. I've listened to 70s, 80s, 90s. I've listened to all kinds of music. I just love their music. Oh. Even if I don't know the words, I still kind of just, I hum along. I like it. It's really good. What do you think about like their nomination for Grammy? I think that is awesome. Oh. I think it's well deserved and I would happy to see them win it. I think they totally deserve it. I think a lot of other music out today is terrible. Terrible messages, just the same old stuff, and they just have continued to progress throughout their years. And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제63회 그래미 시상식을 보고서 느낀 미국 팝과 케이팝의 비교, 그리고 그래미의 속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년 동안 한류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과 이번 그래미 시상식을 보면서 느낀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저의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한류 팬들을 인터뷰했는데요. 한 500명 이상 인터뷰를 하면서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K-POP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팝과 K-POP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 미국 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어. 굉장히 지루해. 그리고 K-POP은 토탈 패키지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토탈 패키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비주얼, 춤, 노래, 그리고 무대, 거기다 카메라 워크까지 완전히 새로워. 눈을 사로잡아서 도저히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미국 팝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몇 가지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 무대를 본 건 이번에 그 그래미에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거예요. 특히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20명이 넘는 그 가수들의 무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 이래서 미국 한류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구나. 정말 옛날 느낌, 한 10년 전의 무대하고 전혀 변한 게 없더라고요. 무대 연출도 그렇고 뭐 조명이 꺼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두컴컴하고 네,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카메라 워크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거 아니면은 뭐 카디비나 메간디, 스텔리온 같은 그런 요즘 인기 있는 그런 가수들 너무 선정적이라서 뭐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없는 낯뜨거운 정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TS가 탁 나타나니까 뭐 10년 후에 그런 어떤 미래에서 온 타임머신 타고 온 느낌으로 아니 이건 웬 신세계요? 제가 이렇게 놀랄 정도니까 미국 한류 팬들이 이래서 늘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그래미의 속내에 대한 생각이 어쩌면 그래미가 K-POP 특히 BTS가 이렇게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시안 차별, 뭐 편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수상을 못했구나 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좀 분노하는 마음이 더 많았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그 K-POP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시스템보다 워낙 앞서가고 뛰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K-POP이 상륙을 미국에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팝이 쇠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뭐 BTS나 요즘 뭐 블랙핑크도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 또 가수들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예, 본인들이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고 상을 주는 게 좀 두렵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63회 그래미 시상식을 보고서 느낀 MC선아, 한류 유튜버로서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